네, 안녕하세요. 희망재무설계 이찬 대표입니다. 저는 한 27년째 이 재무설계를 업으로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개인 재무상담을 많이 했다면 요즘은 기업체나 지자체에서요. 은퇴 재무설계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나 상담의 경험을 통해서요. 2007년부터 금융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부터 작년 말까지 내 은퇴 통장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총 13권을 썼고요. 공저자나 저자로 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시중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내가 어떤 정보를 제대로 취사선택해서 나한테 적용해야지 유리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올바 빠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써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작가님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 그러니까 질문들 많이 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지식이 없으니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작가님 좀 뭐 만나서 상담 같은 거 가능해요? 어떤가요? 상담보다는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 상담은 이제 특별한 경우 은퇴재무설계 쪽 상담이라면 제가 뭐 상담도 간간히 합니다. 그럼 강의는 이게 보시는 분들이 알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강연인가요? 아니면 이게 공개 강의는 제가 직접 주도하지 않고요. 네네. 기업체나 아니면 지자체 같은 데서 이제 불러주시면. 네. 제가 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 되게 좋아서 하세요. 네. 그럼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작가를 만날 길이 없는. 근데 이제 우연하게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 제가 그 사천에서 지난주에 이제 그 한수원 강의를 갔었는데요. 거기 계신 분 중에 수강생 분 중에 한 분이 이 TV를 통해서 저를 봤다고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어요. 작가님 이제 유튜브에서는 제가 유튜브 구독자 수는 정말 미미합니다. 그래서 한 6천 명대밖에 안 되지만 2000희망TV라고 유튜브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 바빠서 영상을 자주 올리진 못하지만 앞으로 계획이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요. 대부분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 지자체 이런 정년퇴직 예정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좋은 교육도 받고 정보도 많이 받는데요. 제가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기업 규모가 약간 작거나 아니면 소상공인,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은퇴 관련 이런 재무 상담을 하신 지가 벌써 20년 넘으셨죠? 2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나보셨을 텐데 강의까지 합하면 이제 수만 명이 넘죠. 재무 상담은 제가 한 2천 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 책을 통해서 제가 또 베셀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통해서 또 독자분들도 직접 구입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자책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도서관에서 대여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보신 것까지 하면 제 얼굴을 모르시더라도 뭐 어떻게든지 제 매체 뭐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 그다음에 강의 상담 이렇게 통해서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27년 동안 이제 같은 일을 해보시면 그 만나는 분들의 고민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만나는 분들의 고민은 대략 뭐 일관성은 있죠. 거의 뭐냐면 내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잘못된 거를 수정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서 올바르게 이렇게 수정하냐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럼 이런 것도 혹시 느끼세요? 요즘에 뭐 유튜브 이런 발달하면서 정보를 접할 길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의 고민에 수준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진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뭐 자세히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 유튜브 채널이라는 게 좋은 채널을 골라서 거기서 이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면 저는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채널이 유튜브 채널이라고 합니다. 즉 책이랑 유튜브 채널을 두 개 병행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그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한다는 얘기죠.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뭐냐면 자극적이어야 되니까 뭐 현재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막 실행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잘못된 정보를 해서 본인들의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정말 좋은 채널도 많으니까 좋은 채널을 잘 선별해서 그 정보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시면서 따라가시면 아마 공부하실 기회는 많으시고 제대로 하실 기회를 요새 세상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좋은 채널, 나쁜 채널 구분이 안 되잖아요. 뭐 기준 같은 게?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일관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뭐냐면 판매 너무 치우치지 않은 거. 뭔가 광고나 홍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냐 안 하냐는 그 진정성은 저는 채널이나 그 뭐 출연자라든지 그분들의 책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즘에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지난번 말씀하셨을 때도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았거든요. 요즘에 그 뭐 강연이나 혹은 상담을 통해서 청중분들이 질문했던 것 중에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뭐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통하는 건 뭐냐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이에요. 이게 진짜 내가 받을 수 있나 이런 게 이제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 뭐냐면 그때는 아무도 국민연금을 받지 않았을 때고
근데 지금은 뭐냐면 국민연금을 받으신 분들도 많고 네. 그 주변에 네. 받으시는 분들 보니까 네. 정말 좋은 연금이다. 이렇게 해서 한동안 국민연금에 그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뭐 충합도 하고 네, 맞아요. 뭐 연기 뭐 이렇게 하고 막 네. 이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건보료하고 같이 겹치면서 요즘 많은 질문은 건보료하고 연관된 질문인데 네. 아마 후반부에 네. 뭐 이렇게 오늘 물어보시는 것 중에 네, 네. 그 내용이 있으니까 네. 오늘 그 끝까지 이걸 잘 보셔야지 뭐냐면 저는 요새 다른 유튜버 저도 보거든요. 네. 정해지지 않은 사실 같고 확정된 것처럼 해갖고 네. 특히 보험 파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잘못 선택하면 그 선택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네.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작가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신문을 볼 때도 국민연금 고갈된다, 네. 이제 못 받는다, 국민을 상대로 약간 사기치는 다단계다 이런 네, 얘기도 네, 이제 들리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어떤 건가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최근 재정 네. 추계에서 네. 점점점 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지고 있죠. 현재 2057년에서 네. 이번 재정 추계에서 네. 2055년으로 재정 추계가 기금 고갈이 당겨졌고요. 네. 그다음에 2039년 정도 되면 네. 들어가는 돈이 있고 나오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이제 적자가 생겨요. 네. 사실은 뭐 불안하긴 하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금이 다 고갈돼도 네. 연금이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립식 어떤 그 방법이라면 네. 나중에 이제 지금 선진국들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가식이 있거든요. 네네. 올해 걷어들인 보험금 중에서 보험료가 있죠. 여기서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네. 세금으로 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뭐냐면 군인연금, 네. 네. 공무원연금 이미 고갈이 다 났어요.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세금으로 메꿔주는 거예요. 네. 따라서 뭐냐면 국민연금이 앞으로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네.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네. 못 받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가 망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만 이렇게 제외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네. 걱정을 안 하시고 정해지는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거. 단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앞으로 보험료율 올라가고요. 많이 내고 네. 그다음에 지금 받는 것보다 좀 덜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지금 69년생 이후로는 만 65세부터 받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하나가 여태까지도 전부 의지가 안 됐는데 네. 앞으로 그 의지되는 그 기준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네. 그래서 내가 사적으로 좀 더 네.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서 염두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팩트를 좀 체크해 보면은 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이 안 나올 일은 없다. 그렇죠. 그럼 이제 변수는 돈의 액수인 건데 그렇죠. 이것은 이제 줄어들고 네. 수급 기간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수급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네. 그럼 사망할 때까지 거의 나오니까. 네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연금액이 네네.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늦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네. 그럼 지금 뭐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뭐 신문 같은 데 보면 사설에도 나오고 하던데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논의의 방향이랄까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건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뭐냐면 계속 언론에 계속 보도되면서 이제 점점 그런 보도 나올 때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화내죠. 특히 20, 30대는 정말 열받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동의하는 건 뭐냐면 네. 현재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 네. 전 국민이 소득이 있으면 의무 가입인데 이 가입 기간이 이제 1969년생부터는 네. 연금을 65세부터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무 가입 기간을 네. 약간 늦춰서 만 64세까지 네. 의무 납입을 하는 거를 좀 하자. 이거는 뭐 크게 뭐 저기는 없어요. 반발은. 왜냐하면 이 기간 지금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으면 안 내도 되니까 네, 네. 만약에 정년이 지금 60세인데 그때 일이 없어서 소득이 없다면 안 내도 되는 거니까 네. 뭐 그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늘려가면서 적립금을 네.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반발이 없는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보험료를 지금 9%거든요. 그래서 4.5%는 회사가 내주고 네, 4.5%는 직장인들 네. 4.5%는 내가 내고 네. 지역가입자들은 뭐냐면 9% 전액을 내가 내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15% 네. 이렇게 이제 요율을 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는데 네.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에 평균 소득에 대해서 40몇 프로, 43% 줄여갔어요. 처음에 70%였어요.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줄여오다가 2028년이 되면 그 소득 대체율이 40%로 이제 줄어듭니다. 네. 이거를 유지하는 한, 더 주는 한. 적게 주는 한 네. 이렇게 이제 의견이 있는데 저는 뭐냐면 더 주는 거는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그러면 이제 연금
기근 고갈이 된다는데 그러면 늦추려면 최소한 지금 정도 유지하면서 네네.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네. 기간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쵸. 더 주면 또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네. 일단 늦게 받는 문제 좀 얘기를 해서 저번에 처음에는 뭐냐면 68세부터 이렇게 받는 거를 좀 얘기를 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논의인데 네.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개혁이 있더라도 극단적인 변화가 바로 온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뭐냐면 점진적으로 네.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보험료율도 뭐냐면 지금 9% 내다가 내년부터 뭐 12% 15% 내다 그러면 그 네. 국민적인 저항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 해마다 0.5%씩 올린다든지 네. 그다음에 연금 지급받는 시기도 뭐 0.5세씩 아니 1세씩 늘리겠죠. 네.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점진적인 변화가 올 거니까 그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뭐냐면 이게 우리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의 표와 관계, 네. 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 잘못 설계했다가 네. 잘못 개혁했다가 정권을 네. 잃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은 그거를 크게 주장을 하다 보면 그 국회의원 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되고요. 특히 뭐냐면 내년 총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건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권이나 뭐 여당에서 네. 한다고 그러면 뭐 각오하고 하겠죠. 그래서 정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는 네.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당장 뭐 거기서 나오는 이슈마다 네. 다 대응해서 소모하지 마시고 다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대응 방안을 세우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그 일단 안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바뀌지 않으면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좀 바꾸면 네. 받는 금액을 네. 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받는 정도 수준에서 조금 줄어드는 수준이 되지만 네. 바뀌지 않으면 나중에는 왕창 줄겠죠.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미래 세대 지금 연금 개혁을 안 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받고 있거나 곧 받으실 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2030 세대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해서 네. 저항이 많지 않습니까? 네. 반발도 많고 네. 해제해서 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거 의무 가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2030 세대들이 나중에 연금 받아야 될 시기에 정말 확 줄여서 받아야 된다면 네. 결국 우리 욕심 때문에 네. 결국은 후세대들한테 네. 어떤 부담을 지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작가님 개인적인 사견으로 네. 어떻게 개혁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요율은 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급 시기가 만약에 연장이 되면 네. 그만큼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네. 소득 대체율은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뭐 개혁을 해야 그쵸.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일본 같은 경우도 한 18%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험률이 낮아요. 그냥 연금 개혁을 그동안 한 24년 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네네. 아까 제가 정치인 평하고 관계 있다고 했잖아요. 안 해왔기 때문에 많이 선진국과에 비하면 내는 것도 이렇게 적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것도 뭐냐면 급격한 변화가 아니고 네. 점진적인 변화로 차근차근 연착륙하듯이 이렇게 네.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제 개혁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수령액이 줄어들든 수급시가 뒤로 지진하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들이 이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까요? 어떨까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노후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연금이 뭐 전적인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기초적인 네. 어떤 우리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네.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게 줄어들면 네. 결국 우리는 뭐냐면 사적으로 네.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의 재무 상담을 설계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아직 연금 수급 시기 엄청 남았으니까 까마득하긴 한데 네. 그 국민연금에 대한 뭐 그 뭐랄까요? 사람들이 기대는 정도가 많이 높은 편인가요? 어때요? 젊으신 분들은 네. 아예 기대하지 않고요. 네네.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네. 엄청나게 정말 메리트를 느끼고 계시고 그다음에 받을 시기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도 네. 굉장히 아 이게 나는 옛날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네네. 막상 받을 때가 되니까 네. 이게 엄청난 거구나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네. 20대, 네. 30대, 40대 다 눈앞에 재무 목표 때문에 준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50대 딱 돼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직장 나가야 된다 네. 그러는데 국민연금이라는 게 정말 그래도 오래 다니신 분들은 꽤 커요, 금액이. 그런 금액이 되기 네. 때문에 이게 만약에 확 줄어든다 그러면 정말 생활에 네.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아,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책에서 조기 수령 신청하지 마라. 이거는 지난번에도 영상 말씀을 했는데 네. 이거는 지금도 변함 없으신가요? 네, 변수가 약간 생긴 게 이제 건강보험료 문제 문제가 네. 좀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조기연금은 네. 제때 받는 것보다 5년을 많이 땡겨받으면 한 30%가 줄어요. 네. 일단 그래서 손해연금이라고 불리고 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지금도 여전히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 정말 네. 생활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내가 58세에 퇴직을 했는데 국민연금 65세에 나와요. 7년 동안 사적으로 준비한 게 있으면 네. 이걸 좀 메꾸면서 그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네. 울며 겨자 먹기지만
그래도 그걸로 해서 생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 어떤 부분 때문에 요새 이제 말이 많이 나오냐면 건강보험료 이제 피부양자 조건하고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로 이렇게 전환됐을 네. 때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그 보험료 때문에 이제 지금 조기연금을 수령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이제 제가 전제 조건을 달면 정책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도 그쵸. 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걸 선택을 하면 네. 그다음부터는 바꾸기 어렵다. 아, 바꾸기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뭐 다 받았는데 뭐 네. 나중에 어쩔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신중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뭐냐면 첫째, 연금을 아주 많이 받는 분들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하는 거니까. 네, 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 연금을 적게 받으시는 분은 어떻게 되냐? 아주 적게 받는다면 고민할 필요 없겠죠. 건강보험료 때문에 내가 조기 수령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167만을 받으면 탈락이거든요. 피부양자에서. 네, 네. 한 140, 150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분 들이 조기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네. 조만간 네. 뭐냐면 국민연금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 연금액을 네. 조정해주거든요. 네. 그럼 작년에 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준 게 5.1%고요. 네. 재작년에 2.5%인가 이 정도 돼요. 그럼 155만 원 정도 받고 있다가 네. 2년 만에 네. 기준을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 근처는 넘어가니까 이걸 조기연금으로 땡긴다 이렇게 네. 되는 부분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한번 줄어들면 네. 다시 늘리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소득이 뭐냐면 국민연금만 있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네. 국민연금을 140만 원, 150만 원 받을 정도면 네. 직장을 다니셔서 좀 오랫동안 근무하신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냥 다른 자산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네. 딱 국민연금만 떨어놨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국민연금에서 피부양자 탈락하신 분들이 네. 사실 한 2천 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작년에 16만 명인가 뭐 20만 명 가까이 이제 탈락을 했는데 네. 국민연금은 정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65세 고령자 기준 이후로 네. 해서 전체 45%밖에 못 받고 그중에 100만 원 미만으로 받으신 분들이 90%예요. 그 이상 받는다는 거는 네. 국민연금으로만 따지면 네. 상위 5% 안에 드는 어떤 그 수치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네. 뭐냐면 적게 받으신 분, 많이 받으신 분은 어차피 고민할 거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근처면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자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 분들은 다른 소득이 아예 없고 국민연금만 있는데 네.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하면 네. 그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이때도 한번 또 고민하실 게 뭐냐면 네. 직장을 만약에 다니고 있으시다면 건강보험도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퇴직하고 3년 동안은 내가 직장에서 내던 그 반만 내죠. 직장 네. 아까 국민연금도 반을 내지만 건강보험도 반을 내던단 말이에요. 이 반을 내는 보험료하고 지역가입자가 돼서 날라온 고지서에 나온 보험료하고 이게 더 크면 이거를 3년 동안 유지하면서 현재 피부양자 딸려 있으면 그걸 다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돼요. 따라서 3년은 완충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자산들하고 따져보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어쨌거나 조기수령 안 하는 게 좋다는 저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네. 조기수령을 걱정할 정도면 제가 볼 때 네. 국민연금에서 다른 자산, 다른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줄이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겠냐. 우리가 언론에서나 뭐 이렇게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네. 다른 소득은 다 없어. 네. 딱 167만 원만 놓고 고민을 네. 하다 보면 한 140만 원, 150만 원인 분들은 일단 30%를 줄여놓으면 오랜 시간 동안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좀 줄겠죠. 그거 큰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피부양자 등재 조건에는 뭐냐면 소득도 뭐 2천만 원 이 부분도 있지만 재산도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재산이 뭐 5억 4천에서 9억, 9억 이상. 네. 9억 이상이면 아예 안 되는 거고 과표가 5억 4천에서 9억이면 네. 합산 소득이 1천만 원이 안 돼야 되는 거고 다른 여러 가지 여건도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어떤 그런 것만 이렇게 관심을 갖지 말고 나 전체를 내 자산이나 소득의 전체를 한번 따져보고 네. 미래에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건지 아는지 이런 것까지 다 따진 다음에 제일 유리한 거를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개혁이 이루어지면은 네. 내가 받는 그 연금의 액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결정나는 거에 따라서 모르는 거죠. 이제 그 되게 변수가 많은 그렇게 거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정책이나 네.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는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지만 네, 네.
정책은 선거 때 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제 작가님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댓글로 고민을 남기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51세 여성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에 9만 원 내고 있고요. 20대 35세까지 국민연금을 내고 그 이후로 직장을 그만둬서 안 내고 있다가 다시 48세에 일을 하게 되다 보니 소득이 발생하여 다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요. 공백 기간에 내지 않았던 금액을 추납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첫 번째로 뭐냐면 연금액이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일단 걱정을 피부양자 뭐 이런 부분은 걱정을 일단 안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이제 기초연금하고 이제 연계되는 어떤 부분이 만 65세 이후에 네. 그래서 하는 부분인데 추납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케이스였다. 네. 뭐냐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가 중도에 안 내서 네. 그 기간 동안에 기간을 인정 못 받는데 우리가 국민연금은 뭐냐면 금액을 많이 내거나 네. 아니면 가입기간이 길 때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가 그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입기간이 이분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기간을 보건함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추납을 하라는 건데 네. 저는 추납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네.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추납을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료도 높은 데다가 네. 직장의 어떤 국민연금 보험료는 4.5%는 내가 내고 네. 4.5%는 회사가 내주기 때문에 이 구조인데 추납은 뭐냐면 9%를 다 내가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추납하시는 것보다 저는 이제 금액을 늘리는 거하고 기간을 늘리는 거에서 네. 기간을 늘리는 게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추납을 하신 게 아니고 나중에 의무가입기간 끝나면 네네. 연금 받을 때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미 가입을 하면 지금 최소 수준이 9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9만 원만 내시면 네네. 기간을 그만큼 늘릴 수 있으니까 한 번에. 그것도 뭐냐면 기간이 네.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뭐냐면 강남 부인의 재테크라고 그래갖고 네. 뭐 한 20년, 30년 한 번에 다 내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내는 거 대비 국민연금 많이 받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니까 현재는 119개월 이 정도까지 추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당장은 부담되니까 나중에 의무가입기간이 끝나거나 네. 아니면 뭐냐면 이분이 네. 만 60세까지 다니시면 네. 의무가입기간 끝난 다음에 하셔도 되는 거고 만약 50세, 55세 때도 그만두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그때 이미 가입을 해서 추납을 해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은 하지 말고 일을 그만두고 추납을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9% 다 내는 거를 네. 추납을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약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부담 없이 기간을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35세까지 국민연금 내다가 중단된 거잖아요. 예. 지금 48세시고 13년인데 아까 119개월까지만 네.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그걸 낼 경우에 좀 액수가 확실히 막 몇 배씩 오르고요. 아, 몇 배씩은 내가 모르겠지만, 네, 네. 그 얼마 정도인지 이제 계산을 뭐 해봐야 되지만, 네, 네. 그 쉬운 방법이 뭐냐면 네. 국민연금 그 관리공단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네.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 기간하고 나입한 보험료 평균하고 봤을 때 그 10년, 15년, 네. 20년 40년까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나와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돼요. 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기초연금과의 그 관계. 네. 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감액관계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네. 참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죠.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이게 많이들 기초연금이 네.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뭐냐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나는 국민연금 열심히 냈는데 그쵸. 왜 내 네. 연금을 깎냐. 네. 그 불만 가질만 하죠, 사실은. 네. 기초연금은 정말 이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제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현재 하위 70%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 하나도 안 내신 분들은 다 받고 내신 분들은 네. 최대 50% 감액당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하여튼 이 기초연금 제도라는 것도 아까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거하고 다 마찬가지로 돌아가요. 네. 어떻게 네. 제도가 바뀔지 모르지만 네. 기초연금은 네. 일단 네. 지금 현재 아니 금액이 이제 하도 이게 네. 원단위까지 나와갖고 네. 기초연금액이 1인 가구 기준으로 할 때 네. 323,180원이고요. 네. 부부 같은 경우는 곱하기 2 한다면 20% 감액을 내거든요. 그래서 517,088원입니다. 근데 기초연금에는 감액 조건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일단 부부 감액. 네. 지금처럼 얘기해서 두 사람인데 이제 더한 다음에 네. 곱하기 20% 나온 거고 네. 이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이 484,770원 네. 미만일 때는 기초연금이 지장을 안 받아요. 근데 그게 넘었으면 네. 뭐냐면 최대 50%까지 감액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소득 역전방지 감액이라고 그래갖고 네. 인정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계산하기 되게 어려워요. 인정액이 안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202만 원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네. 그다음에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323만 2천 원인데 이 안에는 들어갔어요. 네. 근데 기초연금을 더하니까 선정 기준액보다 넘어간 거예요. 네, 네. 그럴 때 감액을 해서 최소가 10%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 현재는 제도가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근데 또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네. 어떻게 보면 네. 제가 뭐 정치인들의 심리까지는 다 모르지만 네. 자극적으로 네. 할 때 제일 좋은 게 이거고 네. 사실은 원래 금액이 적었잖아요. 근데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금액이 늘어서 윤석열 정부 때 뭐냐면 이거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야 하위 70% 이렇게 하지 말고 전 국민 주자 뭐 이렇게 되니까 네. 이거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네. 국민연금을 뭐 미리 감액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너무 나중에 만약에 정책이 그렇게 네. 결정이 된다면 네. 이게 되게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그쵸.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아직 뭐 이미 받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노령연금이 수급이 개시된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임박하신 분들도 지금 당장 의사결정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시면서 최종 의사결정할 때 의사결정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생각 저는 원래 원칙주의가 이게 이렇게 하시면 이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저를 욕할 수도 있는데 네네. 저는 국민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금융자산이든 네. 재산이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모아서 네.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네. 좀 지출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더 늘리는데 내가 가진 에너지를 더 집중하는 게 더 맞을 거고 네. 이제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네. 그런 다 노력을 했지만 세상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보다 보니까 안 되니까 네. 이게 남은 부분에서 이제 내가 민감하지만 그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 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자산 모든 거를 네. 다 늘리시려고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선거의 패러다임을 생각하면은 이 기초연금 액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주 무한정 늘릴 수는 없겠죠. 네네. 이게 아마 지금 40만 원 정도가 아마 아, 국가 재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이게 세금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네네. 올해 세금 잘 안 거치잖아요. 네네. 부동산도 네네.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매매도 잘 안 일어나고 뭐 이러니까 그다음에 또 감세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세금이 안 거치는데 이걸 재원이 없잖아요. 네. 이걸 무작정 계속 늘릴 수는 없고 지금 말한 논의 정도 수준에서 네. 일단은 결정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전 국민을 주냐? 하위 70%를 주냐. 그것도 40만 원이잖아요. 지금 네. 데드라인이 대충 보면.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지금 주는 수준 주고 전 국민 주자. 그다음에 이제 여당이나 정부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되 하위 70%는 변동이 안 되겠다. 네.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어떻게 결정날지는 우리가 뭐 알겠습니까? 아, 근데 이렇게 이제 변화무쌍하게 변하면은 상담을 해주시는 입장이잖아요. 조언을 해주시고. 그렇죠. 저는 다 따져봐요. 작가님의 기본 철학, 변하지 않은 철학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제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도와주실 때 원칙 같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본 원칙은 사적인 것도 많이 준비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장 얼마 안 남으신 선생님이나 지금 일자리가 좀 안 좋으신 선생님한테 이런 네. 얘기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만 네. 시간이 좀 남아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자산들을 다 불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겠죠. 그때 가서 국민연금 얼마, 그다음 기초연금 얼마, 내 자산 얼마 넣고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따져보셔야죠. 저는 금융상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험설계사 와서 즉시연금 1억 이렇게 가입하면 네. 평생 사망할 때까지 얼마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만 들으면 그거 한 가지만 보면 내가 그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세상에는 상품이 그거 하나만 있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저는 뭐냐면 세 가지 상품을 넣고 뭐 예금도 있을 수 있고 네. 은행에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상장 리츠 같은 네. 경우 뭐 이렇게 투자 상품 네. 이 세 가지를 놓고 네. 나의 투자 성향이나 뭐 여러 가지 위험 감수도 뭐 이런 것들을 보놓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그런 평소의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고 네. 이거 선택할 때도 미래 내 소득이 어떻게 변경될지까지 전부 다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적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최종 선택하기 전까지는 그런 고민 과정을 꼭 거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택연금을 가입할 이유가 있나요? 주택연금은 오히려 또 네. 이제 주택연금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초연금을 받을 때 뭐냐면 소득 인정액도 있지만 네. 재산도 보거든요. 아, 근데 네. 주택연금은 말이 연금이지 네. 사실은 대출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뭐냐면 보통 네. 내가 부동산이 있으면 여기서 기본 재산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네. 빼줘요. 그러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억 3,500억을 공제해주고 대도시인가요?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네. 8,500. 그다음에 농어촌 같은 경우는 7,250을 빼줘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마이너스 또 2,000을 해줘요. 그다음에 부채를 빼주는데 주택연금이 네. 부채로 잡힌다는 얘기죠. 아, 그럼 또 이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네. 뭐냐면 주택연금은 최후의 선택지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우리가 뭔가 의사선택을 할 때는 네. 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놓고 따져
봐야지. 하나만 놓고 의사결정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택연금은 또 그런 장점도 있어요. 네. 국민연금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여쭤보고 싶은데 연기연금제도 이거는 뭔가요? 일단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은 아까 조기연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만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아요. 네. 5년 땡겨받으면 조기연금, 5년 늦춰받으면 연기연금인데 최대 5년까지 땡겨받으면 연간 7.2%씩 증액이 돼요. 36%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65세 때 100만 원을 받는다면 70세 때 136만 원부터 스타트 할 수 있는 거. 이런 제도가 이제 연기연금 제도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일단 늦추면 좋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국민연금에 제때 받는 거, 땡겨받는 거, 늦게 받는 거 할 때는 그냥 너무 오래 살 것도 걱정하거나 자신하지 마시고 너무 일찍 돌아가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평균 수명에 의거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2022년 OECD 기준인가? 그 기대 수명이 남자는 한 81세 근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80세 근처예요.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83세 정도? 요 정도를 놓고 어떤 게 유리한가를 좀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제때 받는 거하고 늦게 받는 거하고 비슷해요. 누적액이. 근데 어떨 때 이제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내가 그 기간 동안에 그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다음부터 5년 안에 소득이 많은 일을 하실 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보통 우리가 A값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평균 소득월액이 있거든요. 이게 한 280만 원 정도 돼요. 이거를 초과해서 이렇게 받으면 5년 안에 최대 50%까지 감액당할 수가 있어요. 그 기간만큼 뭐 5년 동안 안 지치더라도 그 기간만큼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현재 평균 수명 기준을 봤을 때는 제때 받는 거나 늦게 받는 거나 거의 비슷비슷하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연금은 오래 살면 유리해요. 국민연금도 오래 살면 무조건 다 배우자까지 나오잖아요. 부부가 건강해서 오래 살면 유리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건 돈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운동도 좀 많이 하셔갖고 가령 건강부터 먼저 챙기시고 오래 사시면 여러 가지로 액수만 따지면 건강하게 돈 버는 거예요. 돈만 따지면 훨씬 더 많이. 그렇죠. 건강하면 의료비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이제 뭐냐면 국민연금을 이제 우리가 아까 추납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가입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반환일시금 반납이라는 제도도 가입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네. 옛날에 뭐냐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가 그 가입자 자격이 해지되면 목돈을 한 번에 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해당 상황이 있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2000년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일시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자가 많이 붙었어요. 이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자까지 합쳐서 반환을 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액이 늘어나요. 제가 저번 방송에 얘기했나? 저 같은 케이스에 마찬가지예요. 제가 첫 직장에서 한 425만 원? 네네. 이 정도를 받아서 나중에 이자를 보니까 한 1000만 원대 초반이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 반납 제도를 할 수 있어갖고 반납에 대해서 이제 따져보니까 제가 이 반납을 하면 연금이 한 30만 원이 월 늘어요. 매월 30만 원이 늘기 때문에 3년만 받으면 제가 이제 무조건 이득이죠. 그럼 제가 언제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냐면 만 63세부터 수령하거든요. 그러면 만 66세까지만 살면 제가 무조건 유리하니까 이걸 반납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반납을 했고 그때 90년대 또 그 반납이 유리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소득대체율 잠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소득대체율은 70%예요. 따라서 그 기간 늘리면 받는 연금액이 훨씬 더 늘어나요. 그래서 반환일시금 반납은 좀 그런 부분입니다. 크레딧 제도라는 거는 뭐예요? 크레딧 제도는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납부하다가 불가피하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입대한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출산을 할 때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정년퇴직을 해서도 실업이지만 그 전에도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때 내가 지금 생활도 어려워서 실업급여 받는데 국민연금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복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개월 정도인데 군복무하고 출산은 2008년 정도 이후일 거야. 그 이전은 해당 사항 없고요. 그게 있다면 군복무를 한 6개월 정도 국가가 돈을 내서 하고 출산 같은 경우는 자녀 둘을 낳으면 12개월인가? 제가 이렇게 자녀 두 명일 때 12개월. 한 명 추가될 때마다 18개월 늘어나요. 최대 50개월까지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요.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뭐냐면 최대 1년 12개월을 이제 해주는데 내가 25% 부담하고 국가가 75% 정도 부담을 해줘요. 따라서 이제 늘리는 수단 중에 내 부담 안 드리고 늘릴 수 있는 이거고 취지는 뭐냐면 이거죠. 불가피하게 내가 내고 싶지 않아서 안 낸 게 아니고 그 기간에 중요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군복무를 했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이런데 자녀를
바로 출산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아 이제 뭐 출산 지원금 이런 게 국가 예산들이 다 이런 데 쓰이는 거군요. 전 몰랐는데. 거기까지 쓰이는지는 제가 뭐 예산 담당자가 아니라서 네.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네. 국민연금 이미 계속 가입제도. 이건 무슨 제도인가요? 이게 지금 뭐 연금 받을 때가 아니니까 용어도 어렵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비슷한 제도들이 많아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건강보험 이미 계속 가입제도를 얘기를 해서 네. 건강보험료에 대한 얘기고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 의무가입 기간이 낮지 않습니까? 네네. 소득기간이. 네. 근데 연금 받는 시기는 네. 뭐 지금 뭐 62세, 63세, 64세, 65세 이렇게 단계적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네. 네.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받아요. 그러면 59세까지 내고 65세까지 갭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국민연금은 뭐냐면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무가 끝나고 연금 받기 전까지 이미 계속 가입을 해서 네. 일단 그 10년을 채우는 게 일단 가장 우선이고 네. 그래야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이미 가입을 해서 네.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아까 뭐 한 9만 원 정도 내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네. 이미 가입이라는 제도 자체가 네. 그렇게 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 요거를 이제 이미 계속 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럼 10년을 만약에 내가 안 부었어요 그럼 그 일시금으로 주는 거예요? 연금을 안 줘? 네 일시금으로 줘요. 이자 쳐갖고 반환 일시금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10년을 안 채우기 어려운 게 뭐냐면 직장을 다니면 네. 의무 가입이에요. 뭐 내가 한 직장만 다녀서 한 30몇 년 내신 분들도 있고 제가 네. 강의 다니다 보면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냐면 5년, 2년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프리랜서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소득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입 기간을 안 채울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이제 부족하니까 그때 연금 지시가 됐는데 네. 그게 이제 10년이 안 되면 목돈으로 이자 붙여서 줘요. 그럼 60세 이후에 계속 내는 게 유리한 건가요? 이게 지금 기초연금 때문에 네. 혼선이 좀 생긴 네. 부분이니까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자기 소득, 재산, 네. 그다음 미래 목표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 이미 계속 가입을 해서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을 더 받는 게 유리한지 네. 아닌지는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금액이 지금 적으시다면 아주 적으시다면 늘리는 게 낫죠. 제도가 계속 바뀔 예정이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제도 중에 뭐가 제일 불만이냐면 네. 이게 불만을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이죠. 일단 우리가 네. 연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건 국가가 개인들의 노후를 책임 못 주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만 공적연금만 갖고 우리가 충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줘서 개인들한테 준비를 해서 네. 개인이 좀 많이 해서 네. 좀 어렵지 않은 노후를 보내라는 이 정책적인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좋은 얘기예요. 공적연금은 세금을 안 되니까. 네. 그러면 건강보험이든 기초연금이든 모든 방향이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 탈락시키고 네. 뭐 많이 받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167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이 네.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 준비해야 되죠. 네. 그 피부양자 등재 조건일 때 까다롭게 지역가입자 되면서 뭐냐면 연금 소득에 대해서 50% 부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좀 더 내게 하고 그다음 기초연금도 뭐냐면 국민연금 열심히 냈더니 감액을 하고 이런 부분들로 엇박자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또 뭐냐면 사적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면 종합소득과세나 아니면 16.5% 분리과세를 하게 돼요. 그럼 옛날에 그게 2013년 정도에 세운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이 안으로 줄어들려고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하고 네. 이런 어떤 제도들이 엇박자가 나서 거꾸로 가는 부분이면 네.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냐면 우리가 조기 수령하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선택을 해서 결국 누가 피해를 입냐?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책을 좀 세밀하게 설계를 해서 어차피 국가가 할 수 없어요. 국민연금, 공적연금 이런 부분은 세금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미 우리나라는 성장도 멈췄고 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럼 못하면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고민하지 않고 노후 준비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해서 나중에 남이 돈 받지 않고 살 수 있게 이렇게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주먹구구시 된 거죠? 부처가 좀 소관 부처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데 개별을 놓고 보니까 서로 다른 부처들이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건보료 왜 그렇게 됐냐면 건보료 저기 보장 많이 해주면서 네. 재정 이게 줄어드니까 건보료만 보면 건보료를 많이 받아야지 재정이 빵꾸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건보료는 건보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연금하고 뭐 다 연계가 네.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그렇게 되니까 뭐 저출산, 고령화 네. 있으면 이거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앞으로는 그게 정말 큰 이슈거든요. 정말 문제고 이미 늦었어요 많이. 네.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 제도를 놓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기관이나 제도가 좀 있고 게다가 좀 힘도 있어야 되고 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긴 되겠네요. 하지 않으면 이게 네. 각계로 다 놀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제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살펴보면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제가 기초연금제도 이렇게 하나로 네. 네. 한 가지 이렇게 정리를 드렸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말을 이렇게 저같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지 정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금액도 봐봐요. 202만 원, 323.2만 원, 네. 뭐 48만 4,770원. 네. 단위가 원 단위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세밀했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어려워요. 하여튼 제도들이.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예요. 법이 어려우니까 법무사가 있어야 되는 그쵸, 거고 네, 맞아요. 세금이 어려우니까 네, 세금이 있어요.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용어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연금도 어떻게 보면 단순 설계하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복잡하니까 누군가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으면 대부분이 다 손해를 보신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 사천연금도 이제 건강보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과세 연금보험에 가입하라 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냐면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네. 감사원에서 네. 감사를 하다가 네. 공적연금만 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거는 형평성에 위배된다. 네. 사적연금에도 부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총평을 냈어요. 네. 그게 기사가 됐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 관련 부처에서는 모두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네. 이렇게 할 저기가 아직은 없다. 이게 국민적인 사회적 합의가 겹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인데 네. 법상으로 보면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 모두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관례적으로 현재 네. 공적연금만 부과되게 돼 있는 부분이고 사적연금 부과되는 거는 특히 뭐냐면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냐면 노후가 다 부실부실한데 네. 그래서 노후 준비 열심히 했는데 거기다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적연금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갖고 있어야 돼 우리? 금고에다 돈을 넣어놔야 되네. 그래서 저는 이게 쉽게 네. 결정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유튜브들 이렇게 보면서 이걸 자극해서 보험을 파신 분들 많이 봤어요. 당장 뭐냐면 그 사적연금에서 포함되지 않는 게 네. 연금보험의 비과세는 네. 해당 사항이 사실은 없어요. 네. 근데 현재는 뭐 IRP에 가입하셔서 퇴직금 뭐 이런 부분들 네. 다 해당 사항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정이 되더라도 단기간에 결정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비과세 연금보험 그래서 가입했는데 비과세 연금보험이 수익률이 뭐 그렇게 좋냐? 아니잖아요.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말이 비과세지 네. 내가 내놓고 사업비 때문에 8, 9년 돼야지 원금이 되는데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품을 아직 정해지지도 않는 것 때문에 저 상품을 가입하고 사적연금 다른 걸 가입 안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가 모르는 입장에서 질문 드려보면 네. 사천연금보험에 과세가 되는 게 있고 비과세가 있다는 게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생각했을 때 비과세면 세금 안 들어가니까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네. 과세연금보험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이제 뭐냐면 네. 과세가 된다 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사적연금 연금을 네. 이게 이제 전제 조건부터 먼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네. 이해해 보세요. 일단 사적 연금이라는 건 민영 보험이잖아요. 이 연금액이 연간 수령액이 네. 1,200만을 초과하면 네. 그러니까 1,200만 원 미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초과를 하면 뭐냐면 1,210만 원이 된다 그러면 네, 그렇죠. 이때부터 뭐냐면 10만 원에 대해서가 아니고 1,210만 원 전액이 작년까지는 네.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했고 올해는 뭐냐면 16.5% 분리과세까지 해서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됐어요. 네, 네. 근데 이때 이제 불리한 게 뭔지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종합과세로 되면 뭐가 불리할 것 같아요? 액수가 커지는 게 불리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액수가 커지면 네. 세금이 누진세니까 이렇게 되니까 네. 사실은 불리가세요. 그렇게 안 되면 어느 정도 내면 되냐면 세액공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0.5%에서 3.3% 세금만 내는데 네. 종합소득세는 49.5%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 세액공제 받고 연금소득세 내는 걸로 저율과세 되는 걸로 해서 이 상품을 가입했는데 갑자기 1,200만 원 이상을 받아서 네. 뭐냐면 종합소득세 20몇 프로를 적용받는다 그러면 이게 손해잖아요. 그렇죠.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되고 일단 사적연금이니까 당연히 공적연금 안 들어가겠죠. 네. 공적연금이 뭐냐면 국민연금이나 네. 공무원연금 이런 거 포함 안 돼요. 그 다음에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급여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만약에 IRP 계좌에 들어가 있다면 네. 이 중에 운용수익만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네. IRP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를 가입하거든요. 네. 이때 세액공제 받은 것들은 네. 이게 이제 사적연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IRP나 연금저축도 네.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900만 원이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네. 1,800만 원이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고 나머지 900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거잖아요. 네. 이거는 세액공제 안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과세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비과세 연금보험은 네. 세금이 없으니까 네.
아예 사적연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뭐냐면 그런데 조금 아까 말한 그 사적연금들이 네. 이제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거다. 이렇게 그때 감사원이 이제 그걸 네. 형평성에 어긋난다. 네. 그래서 이제 마치 지금 현재 당장 이게 결정 난 것처럼 네, 네. 자극을 하면서 비과세 연금보험이라는 네. 그런 상품을 파는 걸 보면 제가 이제 화가 좀 많이 나죠. 왜냐하면 연금보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높기 때문에 네, 네. 과세이원에 온갖 혜택이 다 있는 IRP나 연금저축을 안 하고 비과세 연금보험 사업비 높은 그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저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냐면 결정이 난 다음에 그때 선택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이라는 거는 네. 소급이라는 것들도 있고 언제 이후부터는 해당되지 않는다. 네. 몇 년도에 어떤 법을 시행한다 그러면 과거 것까지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네. 그때부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아니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법을 시행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 대응해도 충분하니까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 일단 이런 거네. 이 비과세 연금보험이라는 게 지금 보험사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빨리 가입해야 하는데 아직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안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건데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1997년에 처음에 이제 제가 우연히 지금은 신한라이프로 바뀌었고요. 네. 얼마 전까지 이제 ING 생명에서 제가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한 6년 반 정도 다니고 정말 제 인생에서 설계도에 없었는데 우연히 ING 생명에 가서 네. 2년 정도 FC 생활을 했고 6년 반 정도 세일즈 매니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는 아무리 컨설팅을 잘해도 결론은 컨설팅이 보험으로 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비과세 연금 보험만. 이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이 있었고 그때 제가 네. 그 회사를 나오고 재무설계 회사를 차린 이유는 네. 아무리 설계 이 상담을 잘해도 네. 결론은 보험. 보험 많이 가입하면 소비자는 손해. 네. 모든 게 뭐냐면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길이 보험으로 통하면 네. 소비자들은 뭐냐면 일단 만기도 안 맞고 돈이 필요한 시점에 만약에 깼으면 손해를 보고 그쵸. 그다음에 더 준비해야 될 미래의 어떤 이런 것도 포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수익률 높은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그걸 가입하는 게 더 낫는데 보험만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그때 재무설계 회사를 나왔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보험에 연금보험을 팔려면 그 당시에 아직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하는데 지금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때문에 난리였지만 네. 그때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많이 안 나와야지 사적연금보험, 민영연금보험을 많이 판매할 그렇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말 듣고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시겠어요? 이게 참 현혹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들어도 네. 그냥 복잡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아셔야 되고 네.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정보들이 너무 많고 저는 네. 거기 댓글 달리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네. 아이고 선생님 너무 좋은 정보 주신 거 네. 감사합니다. 저는 거기다 정말 댓글 달고 싶어요. 근데 댓글을 다시 달고 싶은데 싸움 날 거 아니에요. 그치, 싸움 나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네.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답을 해드리겠는데 거기 댓글 보면서 야 저분들은 저 내용을 잘못 이해하셔갖고 얼마나 고통을 그쵸. 받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정보가 많다. 근데 정말 좋은 정보,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네. 그거를 큐레이팅 해서 내가 얻는 것만 해도 내가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다. 손에 안 보고. 저는 그거 굉장히 요새 세상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2000TV인가요? 채널. 2000희망TV인데. 2000희망TV. 제가 뭐 제 TV 홍보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챗 GPT가 굉장히 유명해지지 맞아요. 않습니까? 거기다 혹시 좋은 채널이 뭐예요? 하면 다 아직 답 안 나오겠죠? 요새 보니까 아직은 수준이 그 정도는 안 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아, 작가님 영향을 빨리 키우셔서 진실의 횃불을 저는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네, 뭐냐면 네. 제가 27년 동안 굉장히 오랜 일을 했고 네. 아까 보험회사에서도 일을 했고 저도 투자 상품 이렇게 추천도 했고 했지만 지금 제 입장이 뭐냐면 네. 아무것도 판매를 안 해도 상관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품을 팔지 않으면 네. 상당히 객관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관적이 그쵸, 아니라 그쵸. 제가 100% 다 옳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제가 부족한 점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네. 케이스에 있어서는 정말 중립적인 선에서 고객들한테 소비자들 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제가 그 책 보면 일타강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 은퇴자들 대상, 정년퇴직 네. 대상 그 교육 가면 네. 저 정말 인기 좋아요. 네. 말씀 너무 잘하세요. 네. 아, 말씀 정말 잘해서가 아니고 네. 정말 가려운 정보만 꼭꼭꼭 집어서 놓고 그다음에 강의를 듣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질문을 하는데 네. 답변을 못 하시는 강사님들이 가끔 계시죠? 있죠. 저는 다 답변해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100% 다 할 수는 없었으니까 네. 혹시나 저도 모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뒤에 와서 찾아보고 다시 피드백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은 보험사와 이해관계가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쵸, 저거를 그쵸. 폄훼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투자 상품도 다 뭐냐면 자기 몸에 맞는 게 있고 자기 몸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 안 하면 오해 살 것 같아서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모든 금융 상품에는요 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마다 나한테 장점이 되는 게 있고 단점이 되는 게 있어요.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할 때 그 시점에 가장 유리한 상품, 이게 설사 보험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보험이 절세 수단으로는 또 좋은 이 저기를 하기 때문에 좋은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무조건 무전 상품 나쁘다, 무조건 무전 상품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단 뭐냐면 보험 판매를 위해서 이런 이슈들이 아주 중요하고 예민하고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 1위란 말이에요. OECD 네. 이런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노후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허락하는 부분이 저는 정말 안타깝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험회사 상품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맞지 않다. 50대 이후에 만약에 매월 월납으로 연금보험 넣는 거는 사업비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 이 기본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건강보험료 줄이기 위해서 비과세 연금보험 들은 것보다는 일단 과세 이연 효과 있고 그다음에 투자 잘하면 수익률 높은 IRP나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1순위로 선택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도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 제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 1순위가 이 부분이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아직 모든 정책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된 다음에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모든 법은 지금 시행됐는데 과거까지 다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보다는 유예기간도 둘 거고요. 앞으로에 대해서 두기 때문에 신중 또 신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절대적으로 좋거나 절대적으로 나쁜 이런 상품은 없는 없어요. 거예요? 나한테 맞냐 안 맞냐 이 문제만 그렇죠. 있는 거예요? 사기 상품은 나쁜 거죠. 예전에 어떤 네. 게 있었냐면 네. 원금은 보장해 주는데 네. 12%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는 사적인 예금이 있어요. 뭐냐면 네. 금융회사 예금이 아니고 어떤 회사에서 아, 금융회사도 네. 아닌데 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증서도 다 발급해요. 이거는 사기죠. 이거는 무조건 다 나쁜 네. 상품이죠. 그쵸. 하지만 우리가 금융회사에서 네. 대대권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판매하는 금융상품들은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목적하고 네. 돈을 쓰는 기간하고 매칭이 돼야 되고 아무리 좋은 상품도 올인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돈이 필요한 목적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뭐 결혼자금 쓰는 시기, 대출금 갚는 시기, 노후자금 마련하는 시기 네. 그럼 시간에 따라 유리한 상품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작가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FC가 있어요. 네. 세일즈를 하겠죠. 고객의 그 니즈와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은데 우리 회사 좀 이득이 돼. 이럴 때 모래드가 일어나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렇게 되려면 내가 또 세뇌가 돼야 돼요. 판매자 입장에서. 다른 거는 안 바르는 게 나아. 그냥 비과세 연금보험이 우리 고객분들한테는 우리 회사께 최고다. 최고로 좋은 네, 상품이다. 네, 네, 이걸 내가 세뇌가 되지 않고 팔면 팔 때마다 내가 양심의 가치를 느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전혀 제가 뭐냐면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최고로 좋은 상품, 최고로 나쁜 상품은 없고 목적에 부합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 보험으로 아까 절세 충분히 가능하다.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 보험만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네. 자기 목적에 맞는 상품을 취사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을 구독자분에게 좀 한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국민연금 주로 얘기했고 건강보험료 네. 얘기했고 기초연금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20, 30대가 생각할 때는 아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고 왜 앞으로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화가 나실 건데 네. 저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일단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아마 지금 정립식이었던 것도 부가식으로 바뀌면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덜 받고 좀 많이 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강제로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국민연금 볼 때마다 화를 내신다고 해서 정신건강에 저는 유리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받으시거나 곧 받으실 선생님들은 국민연금만한 상품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순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정책들이 계속 변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근저에는 뭐냐면 개인들의 노후에 대해서 국가가 신경을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한 쪽으로 계속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것 같고요. 다 뭐냐면 기금이 부족하니까 불리하긴 선택은 하겠네요. 적게 받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은 네. 그래서 대폭적으로 뭐 100을 주던 걸 막 50 주고 막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불안감은 갖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모든 나의 연금, 자산, 그다음에 목표 이런 것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제일 올바른 나한테 맞는 적합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 은퇴통장 사용설명서의 저자 이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